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잠시 출타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해 주신 김영호 목사님께서 지난 7월 20일에 책 한 권을 출간하셨는데 책 제목이 군복 입은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영호 목사님은 제 친구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제가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특별하고 괜찮은 분이세요. 영적으로나 평상시의 삶으로나 특별히 군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탁월한 모습을 늘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귀한 친구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 김영호 목사님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 탈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되니까 비가 하늘에서 막 구멍이 쏟아진 것처럼 뚫린 것처럼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비 피할 곳을 찾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류장 근처에 처마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마 밑으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뭐 처마라고 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해진 공간 한 9명 정도 되니까 다 찬 겁니다. 9명이 다 찼다 하더라도 이 처마 양 끝에 선 사람들은 한쪽 어깨가 비에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다른 버스 하나가 딱 도착을 했고 어떤 아주머니가 그 버스에서 탁 내리게 되는데 그분도 뭐 세차게 비가 내리니까 어딘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거기로 그냥 확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9명이면 꽉 차는 그 처마 밑에 한 사람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그 처마 밖으로 밀려 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갔나? 맨 처음 그 처마를 발견하고 그 처마 밑으로 피신했던 어느 한 청년, 그 청년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오니까 옆으로 옆으로 밀려서 결국 맨 끝에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자기가 밀려나가서 한참 비를 맞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 한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 처마 밑에 9명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요. 멀리서 어떤 한 노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보게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무슨 얘기예요?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다 그렇고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청년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나 봐요. 어딘가로 막 한참을 달려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편의점에서 산 9개의 우산을 가지고 한 사람씩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뛰어들어온 아주머니한테도 하나를 드렸어요. 문제는 그 어르신 있잖아요.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르신. 여러분들 같으면 그분에게 우산 나눠드립니까? 안 나눠드립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청년은 그 우산을 건네면서 어르신 세상은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지나갔더니 어르신이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이야기를 아주 정말 잘 써놨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좋다, 멋있다,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참 마음이 좋았어요. 남이 비를 피하고 있던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서 모른 척하고 그리고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비를 피해 있는 그 사람들 9명을 위해서 편의점에 가서 9개의 우산을 사서 하나씩 나누어 주었던 그 청년.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더 좋겠는가?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은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우산 9개를 사와서 나눠주는 사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죠? 아마 당연히 후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 6대 비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를 보면 다른데 멋있는 삶을 위한 제자훈련 New Life Ministry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데 목적을 가지지 않고
이번에도 온라인 온누리 아카데미를 하게 되지만 제가 유동근 목사님한테 부탁했던 것도 뭐냐면 좋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늘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제자훈련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간절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데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른데 멋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름이 추하다, 뭐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멋있다, 누군가에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 듣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던 276명, 그런데 그는 275명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이 추한 게 아니라 너무 멋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비양을 출발했던 알렉산드리아호는 하나님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받았습니다. 먼저 그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정신없이 바다에 떠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라굴로 광풍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실었던 모든 화물들을 집어던졌고 심지어 배의 기구들까지 다 던져내야만 하는 완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런 상태로 온전히 남게 됩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요, 아, 우린 이제 죽었나 보다, 어쩌겠는가, 어찌할 거 하면서 답답하고 속상해하면서 배 위에 276명이 다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에, 바울도 먹지 못하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갑자기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275명은 다 누워있는데요, 혼자서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랬습니까? 분명 바울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에 대한 안타까움을 고스란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시여, 그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 안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아쉽습니다. 왜 안 들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고스란히 쏟아내요.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이 백부장과 나머지 선조, 선장들을 비난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대안 없는 비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요 이야기 다음에 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2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 너희들의 선택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때 왜 그랬어? 사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 대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왜 안심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은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구원의 여망마저 없으니까. 우린 끝났다, 죽었다. 그러니까 먹지도 않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먹냐, 그냥 이대로 끝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그 널브러져 있던 275명과 다르게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바울도요 똑같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었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몇 날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도 초췌한 얼굴 가운데 전의를 상실하면서 그냥 바다 위에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만 벌떡 일어나서 이 기가 막힌 발언을 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항해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미항을 떠났던 그들이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배가 파선을 내고 아픔을 겪기도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 스스로도 이 일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고민했거든요.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희망 없음 가운데 있었는데, 오로지 딱 한 사람에게만 가서 전달해 줬어요. 바울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살아난다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여기 다 널브러져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죠. 당신들 안 죽습니다.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지난 2022년 5월 22일 우리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잖아요. 어디 좋아하죠? 롯데자이언츠. 롯데자이언츠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과 6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롯데는 두산에게 계속 끌려갔어요. 0-2, 1-2, 2-4. 그러다가 9회 초 마지막 공격 2-4, 1-2로 이제 한 명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질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롯데에서 일할 때 타자였던 고승민 선수가 역전 3런 홈런을 치면서 5-4로 막 역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날 이 게임 스코어를 다 알고 나서 경기 하이라이트를 인터넷으로 보는데 어땠을까요? 막 손에 땀을 줬을까요? 아, 우리 계속 지네. 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랬을까요? 왜 그렇죠?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계속 끌려가도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아, 9회 초에 고승민이 나타나서 홈런 칠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거나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역시 이 알렉산드리아의 운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어려움과 고난은 겪고 배는 파손될지 모르지만,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생명에 해안받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더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구원의 여망마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 바울은 276명 중에 달랐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추한 게 아니라 멋있고 자신감 있는 것이 우리가 꼭 닮고 싶은 사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서 좌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쫓아온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로 인하여 자기들이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에게 따지는 겁니다. 뭐야,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노예로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 시켜줬을 때는 고마웠는데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모세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60만 대군이 막 웅성웅성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떻겠는가. 근데 모세가 아주 기가 막힌 발언을 하죠.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왜? 모세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가 앞에 있고 군대가 뒤에 쫓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실 것을 분명히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60만 대군은 벌벌 떠는데 모세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 싸워요?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러고 나니까 60만 대군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름이 추함이 아니라 정말 멋있음이잖아요.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두려워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구원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블레셋에 있었던 장수 골리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다 도망한 겁니다. 모두가 다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그는 장수였고 싸움에 능한 사람. 그가 말하기를 야 나랑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내가 블레셋 대표고 이스라엘 대표 하나 나와라. 우리가 1대1로 싸워가지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진 거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진 거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올래? 한 명만 나와봐. 나와 한번 싸워보자니까 에이 겁쟁이들 왜 아무도 없어?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골리앗은 싸움꾼이기도 했지만 싸움닭이기도 했어요.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을 때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만 사울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제가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들에 있을 때 어느 때는 사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곰이 찾아오기도 했을 때 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봤을 때 저 골리앗 무섭고 크기는 하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골리앗과 자신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길지를 뻔히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모두가 다 도망갈 때 혼자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표현 안에 쭈뼛쭈뼛함이 있습니까? 한번 싸워볼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요 이 전쟁은 내가 승리했다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나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울 것이고 그러면 이 전쟁은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르쳤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빛나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 상석을 즐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만 가득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역사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고 남을 위해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으셨지만 고난에 쓴 자를 과감히 들이켰던 거예요. 알면 정말 멋있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2022년 9월 18일 이제 두 주 뒤면 우리 교회가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대회를 합니다.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본 사람은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한 해 동안 2020년 기준 자살한 사람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3,195명, 하루 평균 36명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부산은 자살자 수가 경기도, 서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도시가 되었어요. 이런 도시를 살다 보니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그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봤더니 무려 170명이나 지금 등록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정말 잘 몰라서 못하기도 하셨다. 그러면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시면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이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 살림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주일 오후에 2만 원씩이나 내가면서 그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중에 만 원은 티셔츠도 주고 뭐 거기 행사하는데 필요한 일들에 이제 쓰임을 받고요. 다시 만 원은 우리 교회에 돌려주게 돼요. 그러면 그 170만 원 가지고 지역사회에 사는 홀로 사는 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 작년에도 우리가 독거 노인들에게 삼계탕을 우리가 섬겨드리고 했거든요. 이 일에 170분이나 동참을 하셨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열심을 가진 우리 온누리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겨주고 싶은, 남겨두고 싶은 교회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어떻게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쏟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꼭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살려두고 싶은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는 미항을 출발해서 바람이 순풍으로 불 때는 속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순풍을 주시나, 광풍이 찾아왔을 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도 힘든 거예요. 같은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막 유라굴로 광풍이 찾아와서 배가 막 흔들릴 때 얼마나 멀미를 했겠어요. 체력도 소진되고 사람들은 뭔가를 다 집어던지고 먹을 것은 없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 상태, 어쩌면 바울도 나도 여기서 죽는 거 아닐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희망 없는 상태로 똑같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를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276명이 같은 배에 있는데 어떻게 딱 한 사람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거는 뭐냐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게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m I belong to and whom I worship.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whom I worship.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 배 안에 있었더니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요. 비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안심하라. 이 배는 파손될지 모르지만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손상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자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십시오. 그만 누워 있으십시오.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희망이 없을 때 딱 한 사람만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 멋지지 않아요? 오늘 설교 서두에 9명 정원이었던 상가 처마 밑에 어느 한 아주머니가 그냥 확 뛰어들어가지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누군가를 밀어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심지어 목사님일 때도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어떤 선택을 했는데 아름답다, 멋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이, 추하다, 왜 저렇게 했지? 아이, 교회 다닌 사람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세상은 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외쳤던 그 어르신, 그럴 수 있죠. 세상만 바라보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다 그럴지 몰라도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산 9개 사와서 나누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모두가 다 배에 널브러져 있을 때 딱 한 사람만 일어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함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지, 도전이 되었고,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살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앞이에요? 후반부예요? 후반부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후반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자리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 다 원래 그런 거야 가 아니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추석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추석은 원래 다 그런 거야 가 아니라 추석에는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닌 거야 라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며느리 사위들 잘 들으시고 서로가 세상은 다 그런 것 아닌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난주 주일 설교가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 장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르다 그래서 멋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르다 그래서. 어느 때는 다른데 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데 멋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멋있게 살고 싶죠. 남들과 다르게 목회하고 싶고. 근데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언제 잘 안 되냐 생각해보면 제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잘 안 되더라고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 여기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에 속해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예배하며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주의 말씀이 들리고 멋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웨슬리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박사과정 논문 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 논문 일부를 읽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감염된 사람들을 사랑으로부터 돌보고 음식을 먹이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다. 중세에 유럽에 있었던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전염병으로 죽은 환자들도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혀서 장례식을 치렀다. 때로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다가 감염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 중에는 교회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당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파라볼로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우리가 파라볼로노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게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기에 영향력을 받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텔레비전도 많이 보고 인터넷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보고 다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성경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멀어져서이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달아지길 소망해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와서 사역자들이 이제 추석 영상을 찍고 갔는데, 항상 흘리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성경책을 흘리고 갔어요. 누가 흘리고 갔냐. 그런데 그 성경책 때문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게 다 헤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이 헤어지도록 만든 거. 여러분, 성경을 깔끔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헤어져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성경을 꼭 들고 오시면 좋겠어요. 멀리 여행을 갈 때나 이런 때는 뭐 어쩔 수가 없고,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만, 가능하면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집에도 성경을 좀 가까이 두고 끊임없이 읽는 훈련,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훈련. 여러분이 가사 중간에 그 후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해 봅시다. 성경에 속하고 성경 말씀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주의 말씀이 들리고 남들은 다 널브러져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사랑합니다. 옛날 운명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참전하겠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금도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식될 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귀하고 귀하다
물론 때로는 지루한 곳도 있죠.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힘, 어느 때는 넘어져 있을 때 일어나라, 누군가 보일 때 도와줘라, 누군가 지나쳐갈 때 아니야 그 사람 챙겨야 돼, 생각보다 성경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그때그때마다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거든요. 주일날 잠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상시에 주중에 말씀이 계속 기억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오는데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어느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화장실 앞에 있는데 이렇게 의자가 있었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런데 아주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손목, 미간, 여러분 신명기 말씀처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다 계속 뭔가 붙이고 움직이고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믿음이 잘됐네 잘못됐네를 떠나서 그들의 그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함은 배워야 되거든요. 바라기는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들고 하나님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헤어지고 달 때까지 꼭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모두가 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때 저만큼은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책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생명을 해함 당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 줄 믿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였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 상태에 구원의 메시지가 들림으로 모두가 다 널브러져 있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추석은 원래 그런 거야가 아니라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성경을 손에 들고 그 성경에 자기의 손을 얹어 이제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힘을 내게 하시고